서울 광진구로 떠난 오늘의 리얼 맛집 매서운 찬바람이 대수량 맛집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단서 포착에 나선 김 PD. 안녕하세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 오늘 어렵네요. 바쁘시네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됐어요. 아이고. 동장군의 기세에 사람들 마음마저 얼어버렸는지 영 차갑기만 한 마음. 어, 춥게 느껴지겠어요. 나 어떡해.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 맛집 추천해줄 후박이 찾아 발길 재촉하는데. 제가 여기 좀 주변에 좀 맛있는 집을 좀 추천받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어디 갔나 했어요? 맛있는데? 대리점 갔죠? 맛집이요. 따스하게 단서 좀 내밀어줘요. 말고 질리는 냄새는 질리지는 않고 손님이 항상 만 원이라서 그럼 맛있어요. 그냥 맛있다. 감사합니다. 어렵사리 얻어낸 단서 쫓아 나선 길 고아하니 사람들 발길 쭉쭉 이어지는 것이 제대로 찾은 듯한데 그렇다면 일단 돌격! 어디 보자 역시나 앉을 자리 없이 꽉꽉 들어찬 식객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든 이유는 단 하나, 오로지 맛있는 음식이었다. 양손 바삐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오늘의 주인공. 와. 등장하는 순간 눈길부터 사로잡는 엄상치 않은 잔태. 매콤한 돼지뼈찜 위에 고소한 우삼겹 볶음이 눈처럼 수북하게 내려앉았으니 그야말로 일거양득. 하나만 먹어도 맛있는 고기가 두 가지나 있으니 식객들 열광할 수밖에 없다는 우돈 눈꽃뼈찜. 손 대면 톡 하고 떨어지는 것이 어디 봉숭아꽃뿐 일이야. 제대로 야들함을 뽐내주시는 부드러운 살코기 한 입에 우와, 웃음이 절로 나고 엄청난 두툼함의 행복이 피어올라요. 아우.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우와 그냥 이게 싹 녹슨다고. 우와. 사르륵 녹아내리는 맛에 스르륵 마음 뺏겨버린 식객들. 우와. 백문이 불여 일식. 우리 주변에서 먹어보지 못했어. 30년 동안 먹으러 다녔어도. 전 다 먹었잖아요. 깨끗하게. 맛있어갖고 금방 빨리 먹었어요. 일단 먹고 봐야 한다는 우돈 눈꽃이었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 촬영 허락받아야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되세요?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저희 SBS 생방송 초대에서 찾아왔는데요. 아니, 뭐예요? 제가 무작정 바로 저희가 좀 찾아내는 그런 코너거든요. 아, 예. 전화나 이렇게 미리 좀 하고 오셔야 되는 거 그러면 리얼이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요? 바로 설득. 그리고 뭐 제가 뭘 해야 되죠? 촬영해도 괜찮아요? 예. 살짝 당황스럽네. 감사합니다.